팔공산 갑바위 부처님의 영암. 연꽃무늬 이끼적삼 걸친 해맑은 얼굴, 조용한 미소 머금고 가부좌 합장으로 병풍 바위 등 뒤에 세운 호의로 머리에 가스고 비바람 피하며 천연고도 경주로 시선 찌르고 있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소원 성취 발언 올립니다. 두손 합장하여 가슴에 붙여 고개 숙여 비는 마음속에 우리 아들 대학 시험 붙도록 영험을 내려달라는 기도문으로 말문을 연다. 연불은 소원 성취 이루는데 돌아서 가는 길이다고 생각하여 그저 아들 시험 합격만을 애원했다. 초하루 이틀 3일 보름날은 부처님 만나려고 머리 감고 목욕하여 맑고 정성어린 마음가짐과 새 옷을 갈아입고 향, 조, 쌀한대 넣은 보쯤 싸매고 도둑에 놀란 가슴처럼 대문 열고 보스 장류장으로 가지만 보스가 언제 오는지 마음이 조급했어도 반면에 대입 합격 기도하는 마음에는 부처님 우리 아들 시험 붙여 주이소 기다렸던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이나 산 위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입속으로 중얼거리는 모습에 사람들은 실성하다고 생각했는지 눈길만 찌르고 외면한다. 하지만 해마다 입시 치르는 날은 날씨가 시기하듯 매섭다. 수험생을 고사작에 보내고 바로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앞에 분향하고 촛대에 불 밝혀 두손 모아 오늘 시험 영험으로 합격시켜 달라고 한참 기도하는 도중에 문득 스치는 마음 상념에 오늘이 천일 작정 기도하는 마지막 날인데 내 자신이 너무 가엾고 불쌍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다. 꼭 합격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차라리 쪽집게 인류학원이라도 보냈으면 합격할 터인데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팔공산에만 들락거렸다는 원망을 듣지 않을까 온갖 잡생각에 잠시 혼을 잃었다. 만일 내가 초능력을 갖고 있다면 아들 하나쯤 기분 좋게 합격이다 하여 우리 가족 마음을 놓게 하겠지만 가진 신통 능력이 없으니 발표 날까지 마음을 또 조여야 하니 애간장이 녹는 심정이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시험에 떨어져도 운명이라 생각하자. 아니다. 헛된 생각하지 말자. 설마 합격하겠지.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빌었는데 떨어지면 세상이 무심한 거 아닌가? 그제야 입에서 나오는 소리.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약사 열애 부처님 살려주이소. 울음 섞인 약사 열애 불소리. 3년 만에 처음 부르고 나서 착잡하고 힘 빠진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시험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 걱정하지 마이소 하는 말이 엄마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겠지. 그래 알았다. 해도 발표 날까지는 마음이 안절부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겉은 태연하게 대학 갈 준비로 우선 우리 아들 정장 양복 한벌 맞추고 구두 주문하고 머리도 길러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들 말은 속 시원하게 해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발표 날 학교 운동장 옆 교실 벽에 붙은 합격 발표자 명단을 확인하니 아들 이름이 붙어 있었다. 너무 기쁘고 고마워 아들을 거둬안으며 우리 아들 장하다 최고다 갑바위 부처님에게 3년을 정성 들인 기도가 공연불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가벼운 걸음으로 중국집에 가서 짬뽕 우동으로 성찬을 먹었다. 우리 집안은 불교를 믿기는 이때부터 믿어도 내가 이렇게 목이 메이도록 간절히 정성 들인 것은 처음이다. 잘하면서 아쉬운 것도 없었고 결혼해서도 평범한 일상의 만족으로 부족함이 없는 관계로 애원하여 정성 들일 생각도 없었다.
배아프게 낳은 아들 자식 대학 시험이 그렇게 소중해서 가슴 조이며 밤낮으로 애간장 태운 것이 엄마 모정이라면 애정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두운 밤길, 춥고 더운 날씨, 몸이 아프거나 귀찮아도 아들 대학 시험 합격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린 진난 가빠이 부처님 전 천일기도 작심은 나의 마음을 완전히 변하게 만들었고 자식 앞날 걱정하는 부모로 거듭 태어나게 했다. 그러나 잠시 한숨 돌린 틈사이도 없이 2년 터울 둘째 딸이 고 2학년을 마치고 대학 입시 준비한다면서 엄마 나도 오빠같이 기도해 주세요 말하는데 뭐냐 딸도 자식이다. 이제 믿을 것은 가빠이 부처님뿐이라고 생각하여 천일기도 정성날을 받아 기도하는데 첫 번째보다는 요령이 생겨 기도하는 방법과 마음 갖는 데 수련이 많이 되어 두 번째 올리는 기도에는 마음이 안정되고 다니는 사람들 안면도 생겨 서로 주고받는 덕담도 하면서 외롭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의 법문 이야기를 기동량하여 들으니 내가 소원 성취하려고 애타게 기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빠이 부처님이 우리 둘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팔공산 상상에서 가부좌로 기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발언하는 모든 소원을 몽땅 부처님께 맡겨놓고 집에 와서 기다리면 이루어지는데 아들 시험 합격 소원 때의 정성 기도는 왜 그렇게 애간장 태우며 긴장했는지 돌이켜보니 민망스러웠다. 불법 공부를 정식 교육으로 잘 배우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찾아다니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한 기도가 내 마음마저 부처가 되어가니 영험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아들이 군대 제대로 취직 정성 기도는 매월 초하루 보름날을 정해놓고는 모든 일다 접어두고 가빠이 부처님에게 분향하고 촛불 밝혔는데 그해 연말쯤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가빠이 부처님께서 보살아 걱정하지 마라 하고는 사라져버려 벌떡 일어나 보니 새벽 3시기에 이상하다 생각하고 부엌 싱크대 안에 남들 모르게 모셔놓은 작은 부처님에게 촛불 켜고 합장 인사하고 돌아서 아들 방에 가지 아들이 어머니 S전자 회사에 합격 통지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 꿈이 생각나서 아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최고다 아침 밥상 차려놓고는 팔공산으로 쫓기듯이 가서 부처님께 분향하고 촛불 켜놓고 감사 합장 인사 천배 올리면서 좋은 며느리감 인연 맺도록 바른 기도 적어 등에 붙여놓고 왔는데 직장 출근 몇달후 느닷없이 아들이 결혼 상대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시간 한번 내어주세요 하게 아이쿠 가빠이 부처님한테 발언한 소원이 바로 이루어지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알았다 토요일이나 잡아라 하고 가빠이 부처님한테 가서 분향하고 촛불 켜놓고 감사기도 천배 정성 올리면서 결혼하여 아들 딸 놓고 잘 살게 해달라고 불등에 바란 소원 붙여놓고 기도 정성 올렸다. 그런데 첫 손자 낳은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해 혹시 벙어리인가 싶어 종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현재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겠는데 계속 관찰을 해야 알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집에 와서 한참 고민하고 있는 시간에 아, 참 가빠이 부처님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손자는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닌데 기도 효력이 발생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치 기도하는 마음을 내지 못했으나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갔다. 박경숙.